이번 시간에 상속 증여 전문 세무사이신 이장훈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뭐 이제 27년 만에 드디어 이제 상속세에 대한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좀 상속이 일어나실 만한 분들은 상속세 걱정을 그동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많이 좀 질문을 하시고 또 고민하시는 부분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에 한해서는 무료 상담을 한번 해드려요. 네네네. 상속세 신고 기한 내 결국은 기한 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는데 다행히 대중매체가 많이 이제 발달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매뉴얼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근데 가장 물어보는 거 첫 번째로 상속세입니다. 세금 얼마나 내는지. 세금 얼마인지.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적용받을 수 있느냐? 사실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개편안에는 25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만 적용이 된다. 2025년 1월 1일. 네. 아직은 그럼 아니네요. 네. 그래서 사실 뭐 할 말은 아닌데 진짜 좀 건강하게 올해는 좀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개정안 적용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세액 차이가 5억 이상 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상속세가 5억 원 이상 차이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세금이기 때문에 많이 애석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와 이거 납부를 어떻게 하냐 너무 고민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다툼을 어떻게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만큼 다툼이 많다는 뜻이겠죠. 많이 늘어났어. 정말 많이 늘어나서 어제 상담하신 분도 사실 제가 지금 세무사인지 뭐 변호사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 사실 다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물음만 한 30~40분 여쭤보셔서 그나마 제가 아는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무조건 변호사님 찾아가라. 상속 전문 변호사님 찾아가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 네 가지가 가장 많이 여쭤보고 있습니다. 다툼 얘기 잠깐 하셨는데 어떤 아무래도 재산 분할에 대한 뭐 상속 분할에 대한 그런 다툼이 많으시겠죠?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다툼할 때는 세금은 공동의 이 부담이란 걸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투고 다투니까 세무사 누구 수임 안 하고 막 이거 넘어가세요. 근데 재산에 대해서만 몰입을 하시는데 그러다가 신고 기한을 놓치시는 거예요. 상속세 신고 기한. 가산세가 그래서 이만큼 쌓여 있어요. 뒤늦게서야 이거 어떡하냐. 근데 그거 두 분이서 이제 말해서 상속인이 두 명이다. 그럼 두 분이서 같이 해결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좀 이제 슬기로운 분들은 각각 변호사님들한테 그래도 공동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세무사 한 명, 중립적 위치의 세무사 한 명 수임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수임돼서 이제 업무 처리해드린 경우도 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그렇구나. 엄청 심해요. 양쪽을 주의를 하셔야 되니까. 양쪽을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치우치지 않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왜 그런 정보를 나만 알려주냐, 나는 왜 안 알려주냐 이러면서 민감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아무래도 이제 또 부자들을 상대로 상담도 많이 하시는데 상속세 이런 비율들이나 아니면 이런 좀 내는 게 높아진 게 부동산 영향도 좀 있을까요? 저는 압도적이라고 봐요. 압도적. 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그래프랑 상속세 신고 인원 그래프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구나. 압도적으로 그렇게 똑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주택 한 채랑 현금 2~3천만 원 그리고 돌아가세요. 근데 그 주택 가격이 예전에 5억 원짜리가 지금 뭐 15억 뭐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엄청 올라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 무조건 상속세 상속세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고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아니 내가 그런 세금 내겠어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이거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통계로는 예전에는 이제 엄청 비율이 낮았어요. 뭐 1~2%대 1%도 안 됐죠. 근데 최근에는 5% 이상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려봐야 강의 가거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 부자가 몇 프로라고 생각하냐 부자는 한 1% 아니야? 뭐 3% 아니야? 이러거든요. 근데 5%가 상속세를 내고 있다. 그러면 당신도 부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상속세 내는 인원이 엄청 늘었다. 서울 경기에서는 집 한 채 있으시면요 통계적으로 한 75%가 돼요. 그러니까 75%가? 좀, 거의 부담이 엄청 커진 상황이죠. 그렇군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상속세 내는 비율도 많이 이제 압도적으로 늘렸는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속세 개편을 기다리시는 분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 뭐 어쨌든 20여 년 동안 이제 고정된 세율이었기 때문에
변화도 필요하다는 어떤 공감대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변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개편안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지. 네. 상속세는 크게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 첫 번째에서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과세표준 1억 원까지가 10%의 세율, 가장 낮은 세율 구간이었는데 네. 이걸 이제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2억 원까지 10%로 해주겠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그 보도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97년도부터 물가가 두 배 올랐다. 97년도부터 두 배만 올랐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은 97년도에 얘기해서 간단하게 항상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지? 지금 얼마지? 생각을 해봤는데 두 배 더 된 것 같은데, 올라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집가격도 뭐 어쨌든 두 배 이상 올랐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개정안의 두 번째 사항인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될 수도 있겠다. 개정이 네. 부자감세라는 좀 논란이 있는데 가장 최고 세율 구간, 상속세랑 네. 증여세 둘 다 적용되는 건데 네. 가장 최고 구간이 이제 과세표준 30억 원 넘어가면 50%의 세율 구간인데 이걸 이제 없애겠다. 아. 그러면 전에 이제 최고 구간이 10억 원 넘어가면 40%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0%나 낮아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부자감세가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정안 많이 주목하고 있죠. 이 잔여 공제 액수가 커집니다. 말 그대로 잔여 공제하면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증여세 아니냐. 증여에서 자녀한테 10년간 5천만 원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상속세도 원래 잔여 공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괄 공제 5억 원과 그다음에 기초 공제 2억 원 플러스 뭐 네 가지 인적 공제를 합쳐서 합친 금액이 5억 원보다 더 크면 둘 중에 더 큰 금액으로 이제 공제를 해줬는데 잔여공제가 기존에 여기선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기초공제 2억 원 플러스 잔여공제 5천만 원 곱하기 7명이 넘어야 자녀가 이게 5억 5천만 원이 됐거든요. 근데 7명이 자녀가 있는 경우는 거의 뭐 예. 예, 100건에 한 건 정도?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10배나 상승된 게 엄청나게 큰 영향일 수 있는 게 저는 이게 유의미하다고 봤던 게 이거 나오고 나서 바로 제가 이제 네. 다양한 이제 통계를 좀 봤죠. 그래도 좀 지표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 나이대가 어떻게 될까? 네. 60대 이상이 91%예요. 그다음에 70대 이상이 거의 78%. 그다음에 80대 이상이 거의 55% 정도 되거든요. 네. 비율이 상당히 높죠. 이분들이 그럼 젊었을 때 아이를 낳을 때 그 합계 출산율이 몇 명이었을까? 1970년대가 4명 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83년도 됐을 때 딱 2명이. 그다음부터 1명대로 진입을 하는데 네. 얼추 이때까지 평균을 내 보니까 한 3명 넘습니다. 3.17명인가 나와요. 네. 그러면 자녀가 3분 있다. 그럼 곱하기 5억 원씩이니까 15억 플러스 기초공제 2억 원이니까 17억 원. 아. 그러면은 사실은 17억까지는 공제된다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네. 세금이 17억 원까지 안 나오니까 지금 딱 이거 보시는 분들은 내 집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집이 지금 한 12억 13억이다. 기존에 5억 공제받았으면 세금이 나왔을 상황인데 우리가 상속인이 3명이니까 네. 17억? 상속세 안 나오네? 나눠서 받아도 안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 상속세 안 낼 사람이 엄청 많아지겠네? 네. 그래서 통계치를 봤어요. 23년도에 그 상속세 신고한 게 18,282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과세표준 5억 원 정도까지가 55%, 10억까지가 75%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정도 이 공제가 증가됐다? 네. 그러면 이제 75%는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원수가 줄어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자녀가 3명인데 이렇게 5억씩 안 받고 한 사람에게 만약에 상속이 몰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야 되는 그런 구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녀만 3분 있어도 공제는 다 같이 받습니다. 다 같이 받는 네. 건가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상속세는 이제 유산세형이기 때문에 그냥 그 피상속인이 갖고 있는 재산 총액에다가 공제액수도 총액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자녀는 아예 1원도 받지 않아도 자녀니까 공제액수는 5억 원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사실 좀 이 개정이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은 배우자 공제가 좀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게 개정되면서 뭐 그렇게 달라진 부분도 있나요? 배우자 공제는 바뀌는 건 없는데 사실상 지금 이제 거대 야당이죠. 네. 야당 측 스탠스는 이제 자녀 공제보다는 일괄 공제 5억 원은 약간 일괄 공제 뭐 8억이나 10억 정도로 그다음에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 원이었는데 이걸 최소 10억 원으로 좀 높여주자 네. 이런 안을 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군요. 예, 네. 지금 국회에 이미 이제 이게 제출이 됐죠. 그래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아마 이 영상 나올 때쯤이면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상당히 이제 논의가 오래 걸릴 것 같다. 개인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자녀 수가 많으면 공제도 많이 되는 흐름은 이제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흘러갈 텐데, 그런 면에서는 요 상속세 개편도 뭐 좀 출산이나 좀 그런 그 어떤 시대적 흐름이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네. 이거 나오자마자 바로 맘카페에서 이러더라고요. 한 명 더 나을 거냐 말 거냐 VS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재밌네. 근데 지금의 30대 분들까지 뭐 40대 초반도 맞겠지만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재산이 많다라고 한다면 자녀 한 명 더 낳을까? 그 고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하면 최고 세율 구간이 예를 들어서 50% 구간이다. 5억 원이 공제가 되니까 세금으로 그냥 곱하기 50%라면 2억 5천만 원이 이제 완전 미래. 본인이 돌아가실 때니까. 그쵸. 거의 한 60년 후에. 근데 그때 세제 개편이 또 어떻게 될지도 맞아요. 모르니까. 너무 간접적 지원인데 이게 길이 호흡이 너무 길어서 즉각적으로 이게 자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2025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아직 완벽하게 이제 개정은 안 된 상태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의가 만약에 좀 늦어지면 내년 1월부터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을까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소급해서 적용을 해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월이나 3월에 결국은 이제 최종 안이 확정됐다. 대부분 2월 넘어가진 않거든요. 네. 그래도 무조건 소급해서 1월 1일부터 적용. 근데 1월 1일 돌아가신 분도 무조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게 상속세 신고는 6개월이거든요. 1월에 돌아가신 분은 상속세 신고 어차피 7월 말까지니까 여유는 그 사이에 하면 되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변화된 상속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뭐 어쨌든 이 거기에 맞춰서 또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좀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미리 부모님의 재산을 좀 많이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영상이 추석 전에 아마 나갈 것 같은데 네네네. 제가 좀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금기시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녀분들 혹시나 미래 상속인이 되실 분들 나이가 50대가 넘어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가 정황을 경험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 가족은 좀 우애가 깊다 이러시면 안 하셔도 되지만 첫 번째로 부모님이 언제 이제 좀 병이 뭐 정신적 병이잖아요. 그래서 치매나 이런 병이 걸려서 요즘 성년 후견이 엄청 제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할 때 어떤 상속인이 그 재산을 홀라당 가져가 버리고 막 이런 다툼이 많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좀 하실 수 있을 때 저도 이제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의사결정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놓으셔라. 그래서 뭐 좀 끔찍한 말이지만 유언장도 한번 써놔 봐라. 그러면서 본인의 마음을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얘기로 좀 돌아가면은 이미 그 50대에 넘어가신 분들이 상속에 대해서 부모님과 얘기를 안 나눈다라는 건 뭐냐면요.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좀 직무유기다. 왜냐면 왜 그러냐. 부모님의 재산은 어떻게 내가 금기시 되어 있지 않냐. 네, 금기시 되어 있지만 제가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상속세를 결국 본인이 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의 상속 재산의 80% 뭐 통계적으로 한 70% 정도인데 사실 실제 일어나면 90% 넘어요. 다 뭐냐면요. 다 부동산이에요. 왜 그 비중이 그럼 통계적으로는 60, 70%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대기업 총수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압도적으로 높아가지고 그 비율을 희석하는 것뿐이에요. 실제로는 주식 갖고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의 주식을 1억 이상 갖고 계신 분 제가 봤을 때 장담하는데 20분 중에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결국 부동산 위주거든요. 근데 상속이 펼쳐지면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그 세금이 몇 억 단위예요. 막 10억 20억. 제가 어저께 클로즈한 것도 상속세만 17억이거든요. 근데 부동산만 잔뜩 있고요. 현금이 3천만 원 있으셨어요. 이게 미치는 거죠. 그럼 부동산 팔아서 세금 내야 되는데 어떤 자녀는 아니 이거 미래 가치가 높은데 부동산을 왜 파냐. 거기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거기서부터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걸 너무 많이 보니까 아 이거는 부모님도 좀 미리 마음도 좀 열었으면 좋겠고 자녀분도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혼자 말하지 말고 혼자 말하면 그 자녀만 미운 털이 바뀌어요. 네네. 그래서 자녀가 뭐 세 분이다 그러면은 세 분이서 같이 추석 때 이렇게 이제 식사하시면서 얘기를 좀 해봐라.
저는 그걸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아버지도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맞아요. 한 번쯤은 좀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자녀 한 분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욕심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같이 아버지 뭐 아버지 것을 제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뭐 상속세가 요즘 너무 심하고 이 정도나 나온다는데 그럼 아버님이 소중하게 읽어놨던 부동산을 우리가 팔아가면서 세금 내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우리 주란 얘기가 아니라 손주를 차라리 줘라. 왜냐면 손주들이 이미 결혼할 나이인 거예요. 그쵸.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서 80대 할아버지가 20, 30대 그 손주들 결혼할 때 좋은 돈을 증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란 얘기가 아니라 손주들 미래 앞가림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줘라. 근데 손주들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5년 지나면 증여한 내역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여지도 그러네요.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신건강, 몸 건강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그런 게 제가 봤을 때 추석 전에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추석 전에 이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네네.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 번쯤은 좀 꺼내서 그게 결국은 서로 결과적으로는 좋은 그런 내용이니까 또 그런 내용들을 워낙 또 많이 경험하시니까 이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분들 중에서도 네. 이제 아예 이런 것에 관심을 안 가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내 네. 일상만 살면 되고 아버지 건 아버지 건. 근데 그분이 첫 미팅하면서 상속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네. 충격을 엄청 먹어요. 아. 생각해봤자 한 1,2천만 원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뭐 한 7억 나오세요 막 이제 까무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제적 지표 수치는 너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대해서 본인의 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충격을 크게 먹는 경우도 어쨌든 있어요. 어쨌든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상속이 되는 거 내가 원치 않아도 맞죠. 그 재산을 어쨌든 해결해야 되는 맞습니다. 의무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형제들끼리 또 그 와중에 다퉜는데 상속세는 또 같이 내야 되니까 그게 또 스트레스죠. 그렇구나.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눈 다음에 좀 그나마 그래도 좀 절세를 하려면 뭐 미리 증여를 하거나 뭐 이런 맞습니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손주에게 증여를 미리 한다거나 요즘은 이제 사위나 며느리한테 증여하는 것도 왜냐 5년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10년 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예전에 증여했던 재산까지 얹어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증여를 했었을 때는 10%의 낮은 세율이었어요. 네. 근데 이것까지 상속재산 돌아가신 날에 얹으면 세율이 50%다. 그러면 너 예전에 40% 적게 냈네. 이번에 40% 더 내. 근데 이게 상속인 10년이나 걸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또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요즘 장수 시대여도 그쵸. 10년을 예측하기 너무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나마 5년으로 줄어드는 사람들한테 좀 증여를 해라.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 이제 사위, 며느리, 그다음에 손주, 가끔 형제까지 이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요즘 이제 가족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분들이 조카한테 다 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자녀 세액공제 이거 좀 증가되면은 그런 얘기도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조카를 입양해서 내 자식으로 하면 자녀 공제를 받잖아요. 그런 형태의 변형이 일어날 거예요. 일본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거의 대법원에 준하는 그 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해준 바도 있었어요. 야, 그렇구나. 이게 진짜 실제적인 이야기네요. 네,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다음에 공제액수가 커지면 약간 염려되는 건데 절세 포인트 중에 하나랑 엮였는데 네. 배우자 상속 공제가 사실 증여의 메카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배우자분에게는 한 20억 주면은 2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20억 어머니 먼저 주고 나머지 재산 남겨받고 어머님이 나머지 상속세를 다 내고 그래서 우선은 공제액수를 많이 받고 거기로 어머니 재산을 좀 줄이고 세금 다 내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룰이었는데 그쵸. 나머지 일괄 공제나 뭐 배우자 상속 공제 이거 공제가 개편이 안 되고 이 자녀 공제가 개편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배우자한테 굳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배우자도 좀 불안해요 사실은. 그렇네요. 제가 항상 증여할 때 내가 20억짜리 주택 한 채 있다 그리고 남은 현금만 있다 그러면 제가 무조건 말씀드려요. 절대 증여하지 말라고. 이게 그래도 내가 경제권이 있어야 내 노후 생활도 좀 유지할 수 있는 거다. 네네. 가끔 제가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제 댓글에다 그래요. 다 주면 나 뭐 하라는 거냐 뭐 이러는데 저는 그럴 말이 아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주택 한 채에 뭐 네. 5억짜리 상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네. 5억짜리 상가를 증여를 하시고 여기서 지내고 상속세를 좀 낮추고 그다음에 자녀한테 생활비를 좀 받으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배우자한테 그러면은 공제가 이제 자녀 공제가 커지니까 배우자한테 줄 필요가 없다고 느껴버리면
배우자분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사회적 재생산, 재분배 목적에서는 또 적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긍정과 부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참 이게 하여튼 뭐 각 가정마다 좀 상황은 다르겠지만 네, 너무 다릅니다. 어쨌든 좀 세무사님과 미리 좀 그런 상담을 받아서 자기에 맞는 좀 플랜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 상속세를 이제 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재원이 없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상속받은 재산을 팔아서 내야 되는 상황까지 있을 수 있는데 이 상속세 재원을 좀 마련하기 위한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추석 때 미리 좀 얘기를 나눠라. 왜냐하면 그 재원이 대부분 없어요. 어찌 보면은 이거 영상 보신 분들 대부분이 해당할 건데 상속세는 1억 원 이상이 나오는 세금이 맞아요. 근데 지금 현금에 혹시 1억 원 있으십니까? 은행 계좌에 1억 원 있으시면 거의 없거든요, 사실. 네, 없습니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이제 부동산에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건강이 좀 악화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는 많이 말씀드려야 하니까 웬만하면 이제 생활을 좀 줄이시고 현금을 좀 모아 놓으셔라. 왜냐하면 상속세만 내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면 부동산 기반이거든요. 취득세가 몇 천만씩 나와요. 하다못해 취득세도 못 내거든요. 상속주택을 받으면 내가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빌딩이나 건물 이런 거 받으시면 취득세만 뭐 몇천 몇억 나오시거든요. 취득세를 못 내는 경우도 많이 펼쳐져요. 근데 6개월 이내 안 내면 결국 가산세가 붙으니까 상속세도 마찬가지고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답답함을 호소하시죠. 그다음에 이 미리미리 재원을 마련해서 돈을 모아두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동산 진짜 팔아야 된다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미리 좀 파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이제 팔고 나서 그 금융재산 상속공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오히려 공제액수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서 이 부동산 가치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더라도 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모님이 미리 파란 말씀이시죠? 맞죠. 네, 네. 그런 경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동산이 안 팔린 경우 사실은 요즘 엄청 많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뭐 전답 과수원 이런 거 좀 아래쪽 지방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인구가 엄청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동산을 전답 과수원 누가 산다? 그런 경우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에 대한 시세 파악이나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해야 된다. 그래서 가족끼리 미리 얘기 나눠야 된다. 그리고 좀 많이 권하는 건데 제가 거의 유일하게 권하는 보험 중에 하나예요. 종신보험. 예. 종신보험의 이제 가입 형태가 뭐 피보험자랑 그다음 계약자랑 수익자가 예를 들어서 자녀고 피보험자가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녀가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다. 보험금을 받으면 이건 상속 재산에 포함이 안 돼요. 그 대신 목돈이 좀 들어와요. 그래서 종신보험이 나름 뭐 5천만 원 아니면 1억 원 목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로 사실 막 큰 돈이 들어왔다 이런 생각도 아니실 거예요. 왜냐하면 취득세 내고 상속세 조금 내면 끝나버려요. 상속세도 이제 너무 과도하니까 연부연납 제도라는 걸 써서 최대 10년간 나눠서 내는 거 이런 것까지 같이 연계해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돼요. 결국 본인도 자금을 많이 마련해야지만 부모님이 힘들게 일군 그 부동산을 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재원 마련은 어느 정도 좀 하시긴 해요. 그러네요. 자기도 이제 상속세 받을 걸 감안해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들이 있다 그러면은 아버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약간 몸져 누웠다 그러면은 저라면 그때부터 공동통장을 만들라고 권하고 싶어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상속세 딱 얘기 듣고 어이구야 하시거든요. 대부분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3일장 치르시고 약간 정신 좀 차리고 오면은 저 만날 때가 두 달 지나고 나서요. 그러면 앞으로 상속세 신고 기한이랑 납부 기한이 서너 달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상속세는 뭐 예를 들어서 5억, 취득세는 1억 이러면 이제 까무라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빨리 갔다고 생각하는데 3, 4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니까. 그러게 비용 2개월 아니면 진짜 빨리 갔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네. 근데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부랴부랴 재원 마련하고 그러면서 또 싸워요. 형제들 중에 한 명은 그 재원 마련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 부동산 팔자. 아니 뭐 왜 파냐 이거 갖고만 있으면 자산가치 올라가는데 거기서 다투는 거야. 이게 현실성이 있는 말씀인데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예상 상속세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거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우선은 아버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좀 더하시고 거의 다 꼭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아버지가 10년간
우리 상속인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거, 그다음에 5년 동안 상속인 이외자에게 증여한 게 뭐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미리 사전 상속 계산인데 10년치 계좌 내역이라도 한번 봐봐라.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사실 아버님 주 거래 은행에 콜센터만 전화하면 엑셀 파일로 다 주거든요.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때 결혼할 때 아파트 전세 자금을 받았는데 그게 몇년 그럴 것 전이지? 같은데요.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셔라. 왜냐하면 10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산에서 이제 채무를 빼셔야죠. 이제 근저당권. 아버님의 근저당권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빼야죠. 그 임차인들 보증금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뭐 신용대출 있으면 신용대출 빼고. 그 다음에 올해 24년은 일괄공제 5억 원.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 5억 원더 빼보세요. 그러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그럼 과세표준에 세율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시면 혹시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오는 상속세가 나와요. 근데 그거 약식으로라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 1억이나 많이 나와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 실감을 좀 하실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생각보다 실감을 못하는 수치가 1억 원 미만이에요. 하도 1억 1억 이렇게 하니까 그치. 예. 한 5천만 원 나오면 생각보다 적네. 근데 본인 계좌에 그 돈이 없어요. 거기다 취득세까지 뭐 2, 3천만 원 나오면 맞아. 근데 내가 느끼는 체감은 엄청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 재원 그 마련이 이게 좀 중요하다. 상속세가 5천만 원 나와도 취득세는 또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별도로 취득세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이게 뭐 이거는 이제 상속세 세법이 개정되든 안 되든 또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겠네요. 지금 때문에. 말씀하신 맞습니다. 내용들. 예. 이거는 항상 좀 리부팅 해가지고 다시 파악하고 25년도에는 또 바뀐 공제액수로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한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상속세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증여세일 텐데 상속 공제 확대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또 증여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줄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은 제가 그 댓글이 제일 무서웠어요. 그게 상속세 공제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무서운 이 댓글이었는데, 그러면 부모님 죽을 때까지 기다리란 얘기냐? 그러네요. 왜냐하면 상속세 공제가 확 확대되면요, 증여 문의가 확 줄어들어요. 왜 그런지 말씀은 이제 증여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증여세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았어요, 사실. 그 10년간 자녀에게 줄수 있는 5천만 원 액수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럼 상속세 공제 액수가 늘어났는데, 이 증여를 하려고 절 찾아오신 분들이 되게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오세요. 이게 둘, 세개다 믹스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상속세를 줄이려고 오세요. 말 그대로 상속세를 지금 재산이 너무 많다. 그러면 미리미리 증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10년이 지나야 증여했던 게 상속세에서 다시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러면 더 많은 세금 내는 거를 피할 수 있으니까.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이외자는 5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주자라는 개념은 10년이라는 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상속 공제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뭐줄 필요가 없네, 따로. 왜냐면은 어차피 나는 공제 액수가 높으니까 아무리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도 조금 내거나 안 내겠네. 어차피 상속세 줄이려는 목적으로 증여를 하려고 한다고 했던 한다면, 건데, 굳이 그 목적 사라졌으니까. 그럼 차라리 증여로 받는 게, 아니, 상속으로 받는 게 세금 영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것에 관련된 문의가 확 줄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증여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은 본인 증여자의 세금을 줄이려고. 대표적으로는 주택이에요.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 주는 경우인데요. 맞아요.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증여자분이 이제 말 그대로 활발하게 투자나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더 사고 싶은데 취득세가 막 8%, 12%. 주택수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부터 8%, 3주택 12%. 그다음 그 비조정 대상 지역은 3주택 8%, 4주택부터 12%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껑충 뛰어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투자를 좀더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할 수가 없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나의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서 독립한 자녀에게 주택을 한채 주자. 그리고 이 주택도 팔기는 싫은 거예요. 왜냐면 자산 가치가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자녀에게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목적으로 증여하신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증여자의 세금 줄이는 게 방금 첫 번째 말한 게 취득, 그다음 두 번째가 종합부동산세. 보유할 때. 아직까지도 종합부동산세가 3주택이면서 과세표준 12억 원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두 배나 껑충 뛴 걸로 중과세를 적용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줄이려고. 그다음 세 번째로 양도소득세인데 말
말 그대로 내가 비과세를 받고 싶은데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자녀에게 증여를 해서 그 기간 내에 팔아서 이제 뭔가 비과세를 활용하겠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일시적 1세대 2주택일 그렇죠. 때. 예.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 이후에 신규주택 취득하고 비과세 요건 맞춘 다음에 이거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도과되기 전에 이제 자녀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외부의 시장에 파는 것보다는 이 가치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자녀에게 주거나 아니면 외부 시장에서 아무도 안살 때, 그렇게 활용을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그 파는 게, 그러니까 파는 거랑 증여도 다 네, 해당이 섞여 있죠. 되는 건가요? 대부분. 예, 부담부 그러니까 증여 증여를 형태가 해도 많으니까. 그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이 되나 보죠? 맞죠. 그래서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고민하시고 세 번째 목적이 이제 모든 부모님에게 가지고 계신 마음인데요. 자녀에게 마중물을 주자라는 얘기죠. 말 그대로 지금의 20대에서 40대까지인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경제적 활동을 제일 왕성하게 할 때잖아요. 근데 그때는 더이 경제적 지원이 많이 필요한 나이일 건데 뭐 하다못해 취업할 때도 필요하고 취업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뭐 결혼, 육아 하다못해 창업을 한다면 창업할 때도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자금을 받기 위해서 증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세 가지 목적 중에서 일정 부분에 이제 가장 큰 목적일 수도 있는 상속세가 이미 이제 부담이 확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1번 첫 번째 목적 달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증여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녀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자녀분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받잖아요, 상속을. 근데 요즘은 노노 상속이에요. 노인이 노인을 상속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0대 분이 돌아가시면서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상속인에게 이제 상속을 해주고 있는 꼴인데 그 나이 때 자산을 받으신 분들이 다 말해요. 이 자금 써서 받아서 옷 땄어. 예. 나 젊었을 때 받았으면야 막 그쵸. 왕성하게 소비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이랬을 건데 이돈 받아서 뭐예요? 그 다음에 물어보시는 게 근데 저 죽으면 또 얼마네요? 이분도 이제 이미 상속을 대비하고 있는 그럴 그런 수 상황이 많이 있겠네요. 돼버리니까. 조금 증여 부분도 좀 공제를 늘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이제 돈거래, 또 그렇죠. 현금성이 오갈 때 얼마나 이제 증여세에 해당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선은 지금 상태에서 사실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자녀와 아버지가 이렇게 주고받는 게 바로 증여세에 포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증여인지 빌려준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증여세가 부과된다. 말 그대로 내가 큰 돈을 받아서 증여세 신고한다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 뭐, 자녀 결혼하는데 2억은 줄수 있지. 이런 것들이 왜 걸리는 건지에 대해서 차라리 그 원인을 알아가면 조심을 할수 있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이게 신혼부부가 제일 많아요.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써요. 당신이 이 돈이 어디서 나서 이걸 취득할 수 있었느냐. 그게 이제 6억 원 이상의 주택이거나 아니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 이걸 쓰거든요. 근데 자녀분들이 이제 그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지원을 받아서 그거를 쓰니까 조사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택을 취득할 때나 부동산 취득할 때 우리나라는 그 레이더가 아주 촘촘하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생각하시는 게, 아, 그러면 전세자금을 주자. 근데 전세자금도 조사가 꽤 있어요.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전월세 신고제도 하고 있고, 사실상 계도기간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 잡아내는 기법이 이제PCI 기법이에요. P가 프로퍼티. 그래서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섬션이에요, C가. 그러면 소비. 이 자녀가 5년간 소비를 얼마 했나? 2억을 했다. 근데 마이너스 인컴. 근데 5년간 번 돈은 뭐 3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자녀 이 4억은 어디서 났느냐? 이런 식으로 조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아, 이런 상황일 때 큰돈이 결국 오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포착하는구나. 그러면 그게 내가 뭐 차용증을 쓰는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증여를 오해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조사가 되게 촘촘한 건가요? 생각보다 많아요.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8월 13일 날 보도자료 나왔었는데, 그이 부동산 거래 있잖아요. 9천 건 중에서 3천 건을 증여가 의심된다 그래서 국세청에 넘겼더라고요. 3분의 1을 넘겼다는 엄청나네. 얘기니까 엄청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좀그
이제 그 어디까지 이제 징역으로 보고 또 이렇게 허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 좀 생활비로 받은 목적은 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주는 건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액수가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잡아내진 않죠, 대부분. 대부분 갑자기 자녀가 아까 말씀드렸던 큰 자산의 뭔가의 형성 자금의 그 소명을 못 했을 때 결국은 그때 증여세 조사가 많이 일어나는 건데 이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1억을 줬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자녀가 사업을 하고 있고 왕성하게 돈을 벌고 있어요. 1억 원 정도 지원금을 잠깐 받아서 빌린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1억 원, 뭐 2억 원 줬다고 조사가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자녀가 대학생인데 2억 원이 갔다? 그러면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가 그 소득에 대한 능력이 있는가도 많이 판별합니다. 금액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왜냐하면 최근에 국토부 결에서 이런 건 있었어요. 65억을 자녀에게 빌려주고 자녀가 70억째 부동산을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그 조사를 한 이유는 자녀가 65억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차용은 아니다. 그럼 뭐겠어요? 증여겠죠.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빌려준 게 아니면 결국 증여다라고 오해를 살수 있는 상황일 때 결국은 해명을 해라라고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본인의 능력에 맞춰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금액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근데 이 생활비, 이 현금 주고받은 거, 이게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액수로 포착돼서 조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상속세태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상속시에 일어나면은 10년간의 증여한 내역 전부 다 상속재산에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자녀랑 주고받은 금액 중에서 100만 원 이상 금액은 그때 전부 다 끌고 와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일선세무서가 다 100만 원 기준은 아니지만 대부분 조사 때는 100만 원 이하는 그래도 이말 그대로 일선세무서에서 속된 말로 봐주고 있는 거예요. 100만 원 이하는 좀 봐주는 건데 100만 원 넘어가면 아 이거 거래 내역은 상속세 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거래 내역 같다라고 총액을 잡아서 그 예를 들면 뭐 5년 동안 뭐 200만 원씩 매달 드렸다. 그럼 그게 나중에 합산돼서 이제 그렇죠. 조사될 수 있어요. 맨날 자녀가 받았다 그러면 연 2,400만 원이니까 5년 지나면 기록도 1억 2천이니까 꽤큰 금액이니까 얹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안 냈던 증여세 내고 가산세 내고 상속세 내고 가산세 내고 그러게 이제 엄청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은 지금 막 아, 이런 생활비 이 정도 줘가지고는 걸린 적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속 일어나고 계좌가 확인이 되면 한 번에 그걸 포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이제 무섭게 그러네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뭐 아무래도 모든 뭐 가족 간의 돈 거래를 할때 증여를 생각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뭐 조심하거나 좀어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다 뭐 이런 거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계좌 거래 내역은 만약에 큰 돈이 오간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게 증여세 신고를 차라리 올바르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 차라리 공제를 잘 적절하게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 다음 질문에 있는 건데 내가 지금 결혼할 시점에 사실 자금이 많이 필요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혼부부니까. 그러면은 결혼이나 출산 관련된 증여 재산 공제 1억 원이 더 신설이 됐잖아요. 기존에 안 받은 5천만 원에 10년간 5천만 원 줘야 되는 금액에서 결혼, 출산 자금 1억 원더 받을 수 있으니까 1억 5천 신랑 받고 신부 1억 5천 받고 그러면 그 제도 자체 내에서는 어찌 됐던 간에 3억 원까지는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우선 좀 알고 나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여기 질문에도 있는데 근데 자녀가 결혼이나 출산이 아니라 창업을 한다. 라고 하면 사실 창업 자금에 대해서 주는 것도 있어요, 공제가. 아, 공제가 따로 크게 있구나. 해주는 게 있습니다.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라고. 이제 어떤 창업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60세 이상 부모가 아니 창업한다고 10억 줬는데 거기서 증여세 막 2, 3억 떼버리면 10억 자금이 필요한데 막 7억 갖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쵸. 말이 안 되니까 그 공제 같은 경우가 5억 원까지는 영원으로 해줘요. 5억 원 초과되는 부분은 그리고 10%만 내면 됩니다. 그럼 10억 원 자녀에게 창업하라고 줬는데 증여세는 5천만 원만 내면 되고요. 그럼 9억 5천만 원으로 창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창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로 추후적으로 이제 자기의 이제 소득을 많이 불러일으키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요건들이 좀 있어요. 창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자녀 커피숍 해줄 건데 이거 되냐? 그러겠네. 커피숍이 안 돼요. 아, 종목 또 업종에 따라 업종에 제한이 있어요. 다르구나.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해야 된다. 음식점업은 되는데 커피숍은 안 돼요. 커피숍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도소매업이 안 돼요. 결국은 약간 제조업 기반으로 뭔가 근로자를 생성시킬 수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저는 이게 가장 적합한 게 스타트업 같은데 그런 아, 해당이 업종을 하신다 되는구나. 그러면 예. 예. 그러면 저는 많이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이 처음에 창업 자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는 것도 아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말 그대로 알아보고 최대한 제도권 내에서 해야지 잘못했다간 결국은 이제 언제 어느 순간에든 추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제 뭐 이런 자금을 그냥 빌려줄 때 차용증을 어쨌든 써야 되잖아요. 차용증 쓸때좀 주의할 점들이 있을까요? 뭐 아, 금액 네. 한 상한선이나 뭐. 여러 번그 판례에서 나온 건데 첫 번째로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 돈은 합리적으로 어차피 갚을 수 없다. 변제 의지 자체가 없었다. 결국 이건 증여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첫 번째로 따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차용증을 꼭 당일에 쓰셨으면 좋겠다. 제가 많이 말하는 게 인감증명서 그날 떼놔라. 인감증명서 날짜 자체가 그 그래서 빌리는 날이 24년 뭐 9월 2일이다 그러면은 그 날짜 딱 픽스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조사하는 기간은 뭐 27년일 수도 있는데 이 날짜를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진실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 더가 뭐냐면 이자를 꼭 줘라. 이자를 줘야죠. 왜냐하면 무이자를 하는 합리적 경제인은 없거든요. 몇 억을 빌려주거나 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4.6%의 그 세율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 무이자로 한 2억까지는 줘도 세금 안 나온다 이 말을 엄청 하는데 합리적으로 그 조사관도 웬만하면 이제 받아주려고 할 텐데 이자를 2년간 한 번도 안 주시면서 2억 원을 빌려갔다 그런 거는 믿기가 어렵다. 그렇구나. 예, 이자를 조금이라도 줘라. 하다못해 진짜 조금이라도 주셔야지. 합리적으로 이게 변제 능력이 있고 이자를 주려고 했고 결국 월급 원금도 이제 상환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증거 법정주의라는 그런 개념들을 계속 좀 생각을 하셨으면 자기가 그 좋겠다. 실제적으로 제가 빌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뭔가 행위를 그죠. 하면 좋겠구나. 차용증만 쓴다고 끝이 절대 아닙니다. 그 차용증이 가장행위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 아무래도 이제 뭐 증여하면 뭐 아파트를 증여하는 사례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아파트를 증여하려는 분들에게 좀 절세 방법들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지난 영상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신경 쓰셔야 될 게, 아파트 가격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걸 먼저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네가 맨날 정해진 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압동에서 얼마에 팔렸대. 근데, 상속세랑 증여세법, 과세를 위한 가액은 시가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가액을 물론 가져다 쓸수 있겠죠. 근데 그 가액을 가져다 쓰면은, 지금같이 부동산 가격이 특수지역에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증여세를 왕창 내야 될 텐데. 증여 같은 개념은 결국은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담이 엄청 크죠. 두 번째로 증여를 누군가에게 하느냐. 아버지나 어머니가 결국 자녀한테 하거든요. 이 비중이 99%가 넘죠, 그쵸, 사실상. 사실 자녀가 부모님한테 주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많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에 대한 시가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좀 개념을 먼저 잡고 그 시가 개념을 이제 플렉시블하게 움직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막 계속 가액이 높아진다 그러면 저는 감정평가를 최대한 빨리 받아라. 증여를 하려면. 확정을 짓는 예. 거니까. 왜냐면은 지금 감정평가 받았을 때랑 몇 개월 이후에 감정평가를 받잖아요. 몇 개월 차인데 몇 억씩 바뀌어요, 가격이. 상속세도 마찬가지인데 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논현동에 이제 다가구 건물이었는데 처음 상담할 때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제 알려드려요. 이제 무료 상담이지만 저는 이제 아는 평가사님들에게 여쭤봐가지고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뭐 여쭤보거든요. 근데 그 가액이 63억이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쭉 가다가 이제 감정평가 안 받으신다 그래서 쭉 가다가 가장 마지막에 마지막 달에 갑자기 감정평가를 받아야겠다. 불안하다. 왜냐하면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감정평가를 했는데 74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4, 5개월 사이에. 그 사이에 10억이 늘어난 예. 거예요. 예. 어찌 보면 좋은 그 호재일 수도 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 마찬가지인데 외부에서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분은 최고 세율 구간이었거든요. 세금을 5억을 더 내야 돼요. 부담이 확 커지는 거죠. 그냥 미래 얘를 팔 때는 이 부동산을 팔 때는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니까 어쨌든 그걸로 세금을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최고 세율이 50%인데 그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죠. 말 그대로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는 빨리 가격을 픽스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압동에서 10억 지난달에 앞으로 이제 뭐 11억 12억 계속 올라갈 것 같다. 그럼 10억을 기점으로 매 부동산은 얘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84제곱미터에 뭐 전용 면적 똑같고 네. 그다음에 공동주택 가격 비슷하다라고 하더라도 내 거 감정평가할 때는 이 가입보다 더 낮게 감정평가를 좀 누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 부동산은 로얄층 로얄동이고 내 건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9억이나 8억까지 낮아지면 그 과세표준에 대한 기준점 자체가 낮아지니까 세율을 매기는 그 기준점 자체가 낮아지니까 내는 세율 자체도 낮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 주택을 아파트 증여 같은 데를 받을 때 대부분 목적이 뭐냐면요. 이 주시는 분들이 주택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자녀는 지금 무주택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줘서 여기서 신혼집을 하거나 이거 네가 관리해서 써라 이거든요. 네. 근데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지금은 조정 대상지 거의 다 풀렸잖아요. 강남 3구랑 용산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 외 지역은 자녀한테 증여를 하잖아요. 그럼 자녀가 속된 말로 전세만 딱 두 바퀴, 아 1년 한 바퀴죠. 2년만 딱 돌리면 보유기가 2년만 채우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 살지 않아도 예, 그렇죠. 부모님 세대는 주택수가 4개여서 어차피 비과세를 절대 못 받아요. 근데 이 줄려가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았을 때 안 받았을 때 세액 차이가 2, 3억 차이 나는 경우가 허다하죠.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작게 말해 2, 3억이지 사실은 더 클 수도 있죠. 네. 10억 정도가 비과세를 안 받았을 때 세액 차이 2, 3억 흔하거든요. 그럼 내가 어차피 비과세를 못 받는 상황인데 이걸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로 싸게 넘기고 자녀가 그걸 갖고 있다가 2년 있다 팔면은 비과세로 세금이 0원 나온다면 그게 전체적인 이 가족 간의 세금에서는 더 절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자녀한테 넘겨줄 때 이것저것 따져봤더니 한 1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원래 내야 됐던 2억이나 3억보다는 세이빙이 되니까 이거 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제 증여받을 때 2월 과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처럼 비과세에 해당되면 2월 과세도 조금 네 맞습니다. 적이 되는 거네요. 네, 네. 비과세에 해당하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월 과세란 개념은 증여했던 분이 가액이 높아져서 증여를 했어요. 그리고 수중 받은 분이 10년 이내 팔면은 본인의 이 취득가액으로 양도세 계산하는 거 하나와 예전에 네. 증여자가 줬던 가액으로 양도세 비교하는 거 둘 중에 큰 금액으로 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다라고 한다면 거주 목적 때문에 이걸 봐줘요. 그러니까 자녀가 무주택자일 때 하나 주고 2년 있다가 팔아라.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 거죠. 말 그대로 절세 플랜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요건이 된다면 진짜 네. 큰 또 절세 맞습니다. 방법 되겠네요. 2년 네. 보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거주를 하는 목적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완화된 상황이죠 지금은. 네. 그래서 좀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그 증여할 때 또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취득세 부분도 무시 못할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네. 네. 이 방금 말씀드린 부담부증여할 때도 취득세 사실 두 종류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택을 막 네 채, 세 채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자기가 살지 않잖아요. 그럼 은행에 뭐 대출이나 아니면 임대 보증금, 전세금이 높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정도면 뭐 전세금이 뭐 6억이다 가정을 해보면 6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결국은. 근데 그 금액이 좀 저렴한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차익인 4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는 건데 네. 10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한 번에 내는 것보다는 4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게 더 쌉니다. 그러니까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한 2억 2,500만 원. 네. 근데 이제 4억에 대한 증여세 6천만 원이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그래서 6천만 원은 좀 낼 법하죠. 그렇죠. 거의 다 연부연납을 하면은 이게 계속 5년간 1천만 원 이상씩 쪼개낼 수 있거든요. 매년 1천만 원씩만 내면 되니까 뭐 가산금이 좀 붙긴 하지만 아 그러면은 내가 경제적 활동으로 연봉 뭐 4천만 원인데 쓸 거 좀 쓰고 1천만 원씩 모아서 5년간 내면서 본인의 부동산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취득세는 4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 취득세를 네. 6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매 취득세를 내는 건데 자녀가 무주택자니까 오히려 첫 주택이니까 이 가액에 따라서 취득세가 매매 취득세율이 더 낮아요. 네. 1%에서 뭐 3% 정도 일반적인 매매 취득세 내는 거고 오히려 증여 부분이 취득세가 더 높죠. 왜냐하면 증여 부분은 뭐 3.8% 아니면 4%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취득세도 자녀가 결국 내야 된다. 근데 부담부증에서 유리한 점의 하나는 뭐냐면 그 6억 원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누가 냅니까? 파는 사람이 내잖아요. 이게 아버지가 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액 부담 당사자 측면에서 엄청 유리하죠. 왜냐하면 자녀가 그 증여세 10억 원을 다 받으면 2억 2,500만 원을 온전히 자기가 다 내야 되는데 좀 6천만 원이랑 취득세 부분만 내가 내고 양도소득세는 아버지가 내고 그러면 좀 낫네. 분산을 시키는 그쵸. 거죠. 네. 그리고 어차피 누진세율도 이제 6과 4 비율로 쪼개졌으니까 이게 좀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보증액을 짜실 때 제가 권해드린 이유가 그 시점이 언제냐면 계약갱신하기 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전세 1억에 월세 뭐 150이다. 그러면은 추후에 전세로 바꾸면 얼마까지 바꿀 수 있으세요? 6억까지 바꿀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시세, 결국은 시세에 대충 맞춰서 이제 감정평가 가액 정한 다음에 가장 채무 액수가 이 전체적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를 확정 짓는 거예요. 근데 대출은 요즘 엄청 엄격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금 반전세나 월세 상태에서 전세로 바꾸고 나서 부담부증액을 해야 아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 적정 조절했을 때 가장 우리 울타리 내에서 세금이 줄어드는구나 그 가액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그 가액을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부담부증액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제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는 또뭐 양도세가 중과세가 되다 보니까 좀 유물리가 있을까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지금 중과세가 다행인 게 2년 이상 보유를 하면 어느 지역에서 팔아도 25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많이 하시는 것 그래서 같아요. 하는구나. 그러다가 여기다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만약에 부모님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본인 거를 팔때 비과세를 받으니까 오히려 양도소득세도 더 줄어드는 그래서 활용하시는 경우도 그러네요. 있으세요. 예,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지난 8월에 뭐 수도권 주택거래 합동 점검, 기획조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됐는데 여기서 조금 이 내용에서 좀 강조하실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자금 출처 조사가 이제 요즘은 좀 뜸하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다시 좀 과열되면서 이 수도권은 지금 주택 거래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 관련된 이제 기관이랑 그다음에 국세청. 우리의 메인은 이제 국세청이죠. 사실 국세청에서 가장 많이 조사하는 게 결국 증여세거든요. 그래서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못 한다. 근데 이렇게 8월 8일 날 주택 공급 확대 방안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이런 내용까지 강조를 했어요. 24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에 대해서 성과를 잡아내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허투루 생각하고 이 정도는 안 걸려. 근데 이 무서운 게 예전에 진짜 이래서 안 걸렸는데 그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리스트업은 됐는데요. 그걸 다 잡으면 안 되니까 상위 몇 개만 사실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제 아 이런 거래는 안 걸리네 하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최악은 뭐냐면 이게 한세 번째 때 걸렸다고 해볼게요. 과거 거다 걸려요. 그러면은 과거 거 전부 다 소명을 하면서 증여세나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그 가산세가 무섭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가산세가 무섭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신혼부부나 아니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가 이 조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가 많이 나오냐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가정주부신 거예요. 근데 아내의 명의로 계속 부동산이 생겼다가 팔렸다가 생겼다가 그러면 아내가 어디서 자금이 나서? 그러면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세요.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할 수 있으니까 조사 안 나온다. 근데 부동산이 10억, 20억이에요. 차익분이 이미 너무 커요. 그럼 나와요. 좋구나. 저는 배우자분이 결국은 소명해야 된 금액이 8억 원이었는데 6억 원 증여재산 공제 빼도 2억 원 있잖아요. 그래서 2억에 대해서 추징하는 줄 알았는데 한 단계 더 넘어가서 10년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뭔가를 해줬었고 또 일이 넘어온 거더라고요. 그 당시에 또한 6억 원을 증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당시 6억 원 빼고 여기서 8억이 이제 순수 증여분이라 해가지고 추징을 엄청 크게 받은 적도 있었어요. 이게 허투루 보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번에 거래한 것만 보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10년 내 부동산 거래를 다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부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주택도 있겠지만 빌딩이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뭐좀 절세나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좀 많이 이제 강조하는 컨설팅 기법 중에 하나인데, 자녀를 그러면 일정 지분을 줘라라고 하면은, 아니, 가액이 너무 비싼데 이걸 어떻게 주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몇백억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쵸, 예.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건물은 생각보다 오래되면 가액이 엄청 낮아요. 건물 자체는, 예, 맞습니다. 토지가 사실상 이제 웬만한 수도권 지역은 가격을 거의 다 머금고 있죠. 건물은 낡은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용 승인일이 1990년도 이전이다. 그럼 건물 가치가 엄청나잖아요. 몇천만 원안할 때도 있어요. 몇백만 원. 막 그다음에 몇억 해봤자 1, 2억. 토지값 막 150억인데.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분산해서 사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을 지분을 뭐 20%를 주겠다, 30%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가지고 토지는 그 원래 이제 메인으로 이걸 사시려고 했었던 경제적 능력이 있는 뭐 아버님이 사는 거고 건물은 자녀 명의로 산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가족법인이 그걸 산다거나 왜냐면 자녀도 소득이 높아서 이거 부동산 임대업까지 개인으로 하면은 소득세가 더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법인으로 이제 건물을 취득을 해서 건물에 대한 월세를 다 가져가고 당연히 근데 여기서 해줘야 될게 뭐냐? 치료를 줘야죠. 왜냐면 토지를 공짜로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치료를 당연히 일정 지분을 주셔야 되는데 여기 건물에서 받고 있는 월세가 치료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이 많이 쌓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법 개정이 이번에 이것도 생겼어요. 이렇게 부동산 임대업 전문화라는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개정이 될것 같긴 한데 25년도에 원래 법인세가 제일 낮은 게 9%거든요. 근데 9% 적용 안 하고 바로 19%부터 적용하는 거. 이런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2억 원까지가 9%에서 19%로 바뀌면 2천만 원더 내겠죠. 이제 그런 제도까지 계속 억제되게끔 생기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 결국 자녀에게 좀 주고자 한다면 그런 다양한 방식들이 많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실 때 무조건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뭐다 쓴다 이런 개념보다는 다른 방식의 이게 이걸 다 분산시켜보고 이렇게 쪼개도 보고 합쳐도 보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인지. 그 이렇게 취득을 하고 나서 사실 그 다음 목적이 뭐냐면 이 증여 목적보다는 계속 소득을 챙겨주는 목적도 있지만 자산 가치가 올라갔을 때 토지를 또 싸게 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믹스되는 게 많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계약서만 훌쩍 써버리면은 미래에 후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땅 가격이 지금 150억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00억이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분 상속세는 엄청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구나. 예를 들면 기존에 뭐 토지와 건물을 갖고 계신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제 그런 건물만 미리 증여한다거나 뭐 네. 그런 게 이제 가능하다는 아, 말씀이신 그런 거죠? 전략도 좋아요. 처음에 사실 때부터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기존의 거에서 토지 건물이 있는데 그러면 나도 이거를 자녀에게 뭔가 이 자산을 좀 물려주고 싶은데 증여 방식도 있지만 증여 방식 이외에 뭐 이렇게 계속 임대소득이 생기게끔 해주는 것도 좋은 방식이니까 이 방식이 나에게 이제 적합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수치를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니까 시뮬레이션 꼭 해보시고 아 이게 좀 적합한 것 같다 하시면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 나중에 이제 상속 이슈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은 건물주가 가져가는 거니까 상속과는 관련이 없죠. 증여 이슈는 처음에 그 건물을 받을 때 정도. 근데 그 법인에서 자금이 있어서 건물을 증여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사겠다라고 하면 증여 이슈도 발생하지 않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믹스하게 많이 쓸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